모두 이제 그냥 의욕도 끊어지고 이제 뭐 다 이제 후회스러운 거지 뭐 참. 평생 아내가 곁에 있을 줄 알고 모든 나중을 기약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리라 약속하곤 끝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죠. 오늘의 행복이 있기까지 그 지난날을 한번 잠시 들여다보죠. 아니 근데 사진 일은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이제 군대 가서 서울에서 사진관 하던 친구가 우리 부대로 나왔어요. 네. 그때 참 그 친구가 찍어진 사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내가 좀 앨범으로다가 제작한 것도 있는데 네. 아, 뭐 한번 보실래요? 볼 수 있을까요? 그거죠. 내가 네, 한번 보고 싶어요. 아 이건가요? 아 역시 모두 모으시는 게 취미다 보니까 이런 귀한 사진이 다 있네. 1968년 군인 시절 자연인입니다. 야 진짜 추억의 사진이네요. 그렇죠. 완전 단체 사진. 와. 자연인의 인생에서 군 시절은 정말 잊지 못할 시간이었습니다. 산속에서 군 생활을 하면서 자연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고 또 사진사 후임병의 영향으로 사진에 관심을 갖게 됐으니까요. 보면은 역시 군대 생활에서 제일 즐거운 것은 오락 시간이다. 이때만은 그 딱딱한 계급의 계급 의식도 없이 즐긴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상병들 간에는 빠따를 빠따를 맞을망정 놀대로 놀아보자. 아 오락 시간만큼은 그냥 빠따 맞을전정 그냥 놀자. 아, 야 진짜 이게 아니 이거 보면은. 다 떠오르시겠어. 그죠, 네, 떠오르죠. 그때 기억돼. 이제 모은 때는 예, 한번 가끔 들여다보고 그런다. 아, 아. 이 친구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나, 뭐죠? 이 소중한 추억을 남겨준 사진 기사 후임병과 제대 후에도 인연을 이어갔는데요. 그 친구가 운영하는 사진관에 자주 놀러 다니면서 자연인도 사진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그렇게 사진관을 차리게 됐죠. 유치원 거래를 한 두세 군데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봄 가을로 소풍에 가게 되면은 유치원 이제 쫓아다니면서 이제 사진 찍고 이렇게 또 이러다 보니까 참 젊은 유치원 엄마들 다 젊잖아요. 꼬마들 사진 찍어야 되는데 엄마들이 뭐 이렇게도 찍어야 된다 요구도 하고 이렇게도 요구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조금 꼭 이래야 되나 뭐 이럴 때도 있고 뭐 내 제가 직업의식이 투철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게다가 휴대전화 카메라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진사를 찾는 일이 줄어들었고요. 결국 자연이는 12년 만에 사진관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 후로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 한 번에 자격증을 따냈죠. 부동산을 문을 열었는데 말이 부동산인지 누구한테 처음에는 손님이 와도 말도 제대로 못 붙이고 그렇죠 그렇죠 원래 또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예. 제일 또 불편한 건 뭐냐면은 내가 이 군생활을 저게 이 포 그 영향인지 좀 청력이 약해졌어요. 예. 연락처를 적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연락처를 틀리게도 적어가지고 어떤 연락하면 연락이 안 되고 또 계약서 쓸 적에도 이름을 뭐 예를 들어서 정관호라든지 하면은 관이 광으로 들릴 때도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할 때 잘못 쓰고 예. 그러니까 거기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야, 이거 하루빨리 이거 그만둬야 되겠다. 두 아들을 다 키운 시기였기에 더욱이 뭐 미련이 없었죠. 오랜 꿈을 이루고 그는 이곳에서 행복을 모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뭔가 분주하게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혹시 산에 가실 건가요? 아니 지금 오늘 연못 정리 좀 한번 하려고요. 예, 산골에 겨울이 일찍 찾아오는 만큼 지금이 아니면 내년 봄에나 정리를 해야 하는데 예, 오늘은 또 승윤 씨 힘을 좀 빌리기로 하죠. 산에는 잘 안 가세요? 아 산에는
가끔 멧돼지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아. 그게 좀 걸려가지고 좀 그래요. 아 요즘 또 멧돼지가 갑자기 그냥 성해가지고 아 위험하죠. 예. 그래서 뭐 겁이 나가지고 예. 예. 좀, 아 그럴 수 있죠. 예. 예. 그래서 요 밑에만 저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옮겨져요. 철 따라 나물이나 버섯을 캐러 가끔 산에 오르긴 하지만은 아픈 데가 없으니 뭐 일부러 약초를 캐러 산을 찾지는 않으신다고 해요. 대신 이렇게 일을 하면서 건강을 챙기시죠. 아 이걸 이제 위로 걷어내면 되는 건가요? 네, 예, 걷어내는 거예요. 야, 생각보다 깊네. 예. 뭔데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이게 저기 이거 보고 수련이라고 그래요. 수련. 아, 수련. 예. 나한테 항상 쩔쩔대는 풀인데 이 번식력이 대단하네요. 이게 고기도 못 살아요. 아. 예. 고기는 많이 없어요 여기? 아 이제 고기를 이제 또 집어 넣으려고요 지금. 아~ 얼마 안 있는 거죠. 그러다 천천히 하세요. 이거 몸살 나실 거예요 이거. 아유 괜찮습니다. 예. 아 음료 보약 같은 영양밥 딱 얻어 먹었는데 밥값을 이 정도 해야죠. 저 허리 좀 폈다 하세요. 네. 네. 저 하늘 한번 쳐다보고 땅 한번 쳐다보고. 네. 야 자연이 혼자서 했으면 진짜 꽤 힘들 뻔했는데요. 여기 메기 넣어놓으면 잘 자랄 것 같은데, 메기? 예. 아, 하여튼 미꾸리도 좀. 미꾸라지? 예. 아, 길러가지고 초대를 해야 될까. 뭐, 그때 생각하면은 지금 힘든 줄도 모를 것 같은데, 그죠? 아이고,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요? 아직 일 다 안 끝났는데? 어, 비가 제법 많이 오네요? 어, 그러게 말해요. 이거 큰일 났네. 나는 괜찮은데 이게 숨. 아, 저도 괜찮습니다. 이 고생해서 어떻게 해, 이거? 아이고, 어이구 천둥 번개가 갑자기. 네. 어 깜짝이야. 아 이거 그냥 나갑시다 이거. 아 근데 이게 거의 다 해가지고 정리만 마저 하고. 아이고 이 귀한 분 이거 이런 이런 일 시켜서 되겠어요? 아이고 아닙니다. 아, 이왕 한 거 이거 다 해야죠. 그만 좋습니다. 빗줄기가 거세지기 전에 서둘러 끝내는 게 좋겠습니다. 아까 엄두가 나는데 끝이 보이네. 네, 다 했어요. 네. 아, 이거 수고했어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나갔습니다. 예. 아, 이거 고생하셨어요. 어우, 그래도 역시 거의 없어졌어요, 다. 네. 역시 승윤 씨였습니다. 역시. 아. 와. 아, 그 많던 게 진짜 다 없어졌네요. 이걸 우리가 했네. 아이고, 가시죠. 네, 갑시다. 네. 오, 비가 많이 오네. 아, 수고하셨네요. 덕분에 내년 봄에는 이 연못에서 물고기들이 뛰놀 수 있겠어요. 그러자 저 잠시 비는 좀 피해야겠는데요? 오, 이거 진짜 옛날 거네요. 그죠. 아, 진짜 정겹네요. 아, 이거 호돌이. 올림픽 때 호돌이. 이야, 자연이 수집해 놓은 우표첩이 있네요. 이 우표들을 통해서 추억은 물론 시대 상황과 또 문화도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이야, 근데 진짜 이걸 모아놓으시니까 이 가치가 있네요. 그래서 자동차. 지금 이 아는 거 다 꺼내면 굉장하죠. 지금 수집한 지가 한 50년도 되니까. 이야, 이런 거를 다 진짜 잘 모아놓으셨네요. 이게 뭐 지금 1968년 게 있어요? 그렇죠. 올림픽 대회 기념 우표로 해가지고 동경 올림픽 때 했던가 뭐 그건가? 70 지금 80 68년 70년 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이전의 우표들이 여기 있습니다. 어 그래요? 예, 제가 77년생이거든요. 옛날에는 진짜 편지를 써서 편지를 써가지고 우표를 붙여가지고 우체통에 넣었잖아요. 근데 저도 막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야 요즘에는 그냥 이게 휴대폰으로 이게 다 되는 세상이니까 뭐 이런 낭만이 없어진 것 같아요. 어 이거는 좀 새로운데요? 아, 이야 이거는 저기네 복권이네요. 네, 그 심심풀이로 다 한두 개씩 사고 오리려 그랬죠. 주말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사. 그때는 처음 500원인가 막 그랬을 거예요. 저도 이거 기억이 나요. 네. 저도 샀었거든요. 네. 주택복권 예전에. 야 이거는 근데 1등이 1,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그때 1,000만 원도
대단한 거였었죠. 뭐. 지급기한이 80년까지니까 와 이거 진짜 옛날이네요 진짜. 근데 이거 어떻게 이걸 다 모아놓으셨어요? 당첨이 안 되면은 에이 이렇게 되거든요. 내 손에 들으면 버리는 게 없어요 그냥. 버리는 게 뭐 다 그냥. 그러니까 제일 집사람은 못마땅했던 게 별누구 갖다 다 집에다 쌓아놓으니까 맨날 그냥. 그래서 그런 걸 들어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수집이라는 취미가 자연인에겐 큰 기쁨이었지만 아내와는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했죠. 여기 사진이 있네요, 사진. 저분은 그러면 혹시 부인이신가요? 아, 예. 지금 저 이제 사별해가지고 한 이제 6년 차 제가 목이 다 막혀요. 지금도 여전히 그립습니다. 누구보다 심성 곱고 특히 자연인에겐 늘 져주는 착한 아내였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떠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었죠. 검진을 해보니까 또 이제 유방암 사기로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내가 이제 뭐 좀 도와달라고 이제 여기 이제 같이 와가지고 이러고 가면 뭐 좀 하고 가면은 사람이 꼼짝을 못 해요 이제 그냥 막 그냥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원인이 이제 그렇게 여기서 벌써 암덩어리가 커가고 있는 거는 모르고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수술을 저기 서울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거기서 또 요양원에 좀 이렇게 좀 있어서 좀 잘 되나 했더니 검사를 해보니까 뇌종양이라고 이렇게 판단했는데 이 종양이 6cm래 치름이 6cm래 이게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모두 이제 그냥 의욕도 끊어지고 이제 뭐 다 이제 후회스러운 거지 뭐 참. 평생 아내가 곁에 있을 줄 알고 모든 나중을 기약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리라 약속하곤 끝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죠. 지금의 후회와 미안함이 그 먼 곳까지 닿기를. 예, 그래야 비가 그치고 맑게 갠 하늘처럼 자연인의 마음에도 햇살 한 줄기 비칠 수 있을 테니까요. 오, 또 뭔가를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여기 쑥이구나. 예, 예. 이게 좀 또 좀 남아 있는데. 예. 예. 여기가 예. 쑥이 참쑥도 많이 나고 나와요. 야, 이 쑥이 또 향이 좋잖아요. 예, 좋죠. 예. 오, 이거. 와, 쑥을 이렇게 많이 넣어요? 아, 이게 좀 넣어야죠. 뭐. 뭐 하시게요? 약쑥 넣고 네. 저기 끓여서 네. 조격 좀 하려고. 아. 고구만 있어도 피로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 네. 냄새는 알쑥 냄새. 예. 네. 약쑥 냄새. 이 사람이 피곤하면은 이 발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오장육부 네. 다 적어야지만은 우선 발이 튼튼해 걸어다니니까 네. 네. 신체가 다 건강해야 좋겠지만은 우선 특히 네. 걷는 데 지장이 있으면은 더 제일 불편하죠. 네. 또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약쑥으로 조격, 요거 아주 좋죠. 아버님, 사진 좀 찍어드릴게요. 사진이요? 아니, 그 군 시절에 후임병이 사진 많이 찍어줬잖아요. 네. 저도 이렇게 이 모습을 좀 담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이거 어디서 찍어야 되나? 그냥 뭐 앉아 계시면은 제가 알아서 찍겠습니다. 그래요. 네. 이거 내 또. 아, 좋습니다. 아, 됐습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예, 김치. 제가 틈틈이 좀 찍겠습니다. 아, 예.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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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잖아요. 오늘의 기억을 훗날 추억할 수 있게 사진으로 딱 남기고 예, 그 사이에 약속이 다 우러난 것 같은데. 그죠? 아이고. 예. 잘 됐네요 그냥. 아, 아주 참. 굉장히 진하네 그냥. 예. 아니, 마시고 싶은데요? 예, 저를 너무 좋았어. 저를 좀 옮겨가지고 예, 저걸 만들어 봅시다. 자, 진하게 우러난 약쑥물을 찬물과 섞어서 물 온도를 맞춰주면은 조격 준비는 끝.
구집봉차에 이게. 구집봉? 네. 뭐 항암에도 좋고 뭐 네. 피로회복에도 좋고 하여튼 이게 네. 여러모로 좋대요. 이게 한번 이렇게 해서 먹어봅시다. 한번. 예. 이렇게 작년 가을에 따다 말려놓은 꾸지뽕 열매인데 주로 이렇게 차로 즐겨 드시고 있죠. 자 이제 먼저 네, 그럼 네, 발을 네, 한번 네, 담가볼까요? 네, 우러나는 동안. 네. 아, 어 뜨거라. 어 뜨거. 오. 야 이게 발에 밟히는 이게 쑥 느낌이 되게 좋네. 차 한잔 마시면서 이제 네. 쭉 담가놓고 한번. 네. 오, 벌써 이렇게 색이 우러났어요. 네. 와, 색깔 예쁘다. 색깔 좋네. 자, 건강을 위해서 건배 한번 하시죠. 예. 건강을 위하여. 위하여. 아, 맛있네. 향도 좋고 맛있네. 네. 달큰한 향이 나네요. 달달한 야. 야 이게 진짜 뜨끈한 게 이게 들어가니까 어 여기 한 바퀴 도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아 따뜻한 이 우지봉차가 내 위장을 감싸는 느낌. 아 좋다. 이게 이런 데서 사니까 누릴 수 있는 거지. 이게 도시에서는 이런 거 하겠어요. 이거 뭐 힘들죠. 뭐 재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 이게 야외에서 해야 이게 좋은 거지. 집 안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바깥의 경치 보면서 따끈한 물에 발 담그고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산에 살면서 소소한 행복에 감사하고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여유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자연인에게 낙원이나 다름없죠.